안녕하세요. 차트를 보는 소녀 이소민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0.1%, 상상 그 이상을 뛰어넘는 럭셔리한 삶을 사는 대한민국 재벌들. 그런데 연예계에서도 집안은 물론 학벌, 외모까지 갖춘 상위 0.1%의 로열 패밀리가 있습니다. 대단하고 화려한 스펙을 가진 로열 패밀리 스타들을 지금부터 만나보실까요? 4위는 우수한 집안, 남다른 DNA를 가진 배우 차인표 씨가 차지했습니다. 차인표 씨는 90년대 부잣집 아들들만 갈 수 있다는 미국 유학을 다녀와 유창한 외국어 실력은 물론 빵빵한 집안의 꽃미남 외모까지 갖췄는데요. 차인표 씨를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워낸 아버지가 누군가 봤더니 국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해운업계 회장님이라고 하네요. 훌륭한 아들들을 두고도 차인표 씨의 아버지는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넘겨 사회의 귀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항상 좋은 일에 먼저 앞장서는 차인표 씨의 마인드는 아마 아버지를 닮았나 봅니다. 3위는 조각 같은 외모와 완벽한 8등신 비율을 자랑하는 배우 강동원 씨입니다.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던 강동원 씨. 알고 보니 강동원 씨의 아버지는 연간 7조 원의 수익을 올리는 조선업계 세계 10위 안에 드는 중공업 부사장님이었습니다. 특히 강동원 씨의 아버지는 셀러리맨으로 시작해 지금의 부사장 자리까지 오른 셀러리맨의 신화라 불리는 분입니다. 꽁꽁 숨겨져 있던 강동원 씨의 집안이 화제가 된 건 강동원 씨의 아버지가 회사 사보에 아들의 사진을 올리면서부터인데요. 어버이날 주고받은 카네이션 농담까지 회사 사보에 실어 아들을 자랑을 하셨다죠. 저라도 자랑하고 싶겠어요. 2위는 드라마 왕초에서 실감나는 거지 연기를 선보여 진짜 거지로 오해받았던 배우 윤태영 씨입니다. 그런 윤태영 씨의 진가가 확인된 날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 정재계 유명인사만 200여 명이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유명인사들이 많이 왔나 봤더니 윤태영 씨의 아버지가 바로 국내 서열 1위인 S전자의 전 부회장이라고 하네요. 외동아들인 윤태영 씨가 물려받을 재산은 무려 45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듣기만 해도 억소리 나는 윤태영 씨의 집안, 연예계 로열 패밀리답네요. 그렇다면 쟁쟁한 스타들을 제치고 1위에 등극한 주인공은 누굴지 궁금한데요. 바로 남다른 경제관념을 탑재한 배우 이서진 씨입니다. 이서진 씨는 유창한 외국어 실력은 물론 탁월한 돈 계산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이서진 씨의 할아버지는 국내 유수의 은행장을 두 번이나 역임한 국내 금융계의 대부 고 이보형 씨입니다. 아버지 또한 가업을 이어받아 신용금고 대표를 역임했고 지금은 이서진 씨의 형이 가업을 이어받아 현재 3대째 금융업을 이어받은 한마디로 태생부터 엘리트 집안입니다. 이서진 씨는 재력가지만 자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영역을 지켜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트를 보는 소녀 이소민이었습니다. OBS